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유, 제동님. 예, 오랑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네. 아유,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어때, 식사를 하셨고요? 예, 예, 예. 오늘 아주 뭐 양복이 멋집니다. 아, 예, 양복, 시향복입니다. 아. 지난주에 하나 사주더라고, 마누라. 아, 저 딸립니다. 아. 둘째 딸이. 우리 윤카세 TV 그 출연료를 사주신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이야, 그, 아주 그, 굉장히 멋져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뭐, 코디는 우리 윤 대표님 못 따라가죠. 제가. 아이, 별 말씀을. 이거 한 뭐, 이건 한 5,000원짜리. 네. 그래, 안 보입니다. 화면에서 보면 뭐,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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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원래 그 제동님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출연하시는데 예. 지난주 월요일 날 건강 검진을 한다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예. 건강 검진을 그 군 병원에서 하시는 거죠? 국가보훈병원. 아 중앙보훈병원 있잖아요. 그래, 네, 네, 네. 예. 중앙보훈병원. 예. 또 군병원 저 서울지구 국군 서울지구병원 있잖아요. 예. 거기서 주로 이제 매년 하고. 아. 예. 아 공짜로. 거기는 예, 무료입니다. 무료죠? 예, 예. 아, 큰 혜택이죠. 큰 혜택이죠. 예.
하여튼 뭐 대한민국 국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 오늘 아주 그 혜택을 윤카세 네.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 우리 갚아도 주시고 아 예 조금이라도 뭐 그러면 좋겠네요. 네. 예. 뭐 건강검진 뭐 완벽하시죠? 아, 모든 수치가 뭐 정상이고 아~ 깨끗하다고 또 야~ 제가 그래 칭찬 듣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예예. 예. 그 제가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날 기분이 좀 괜찮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예. 하여튼 그 잘 나갈 때 조심하시고. 아 예예 조심해. 예. 오늘 끝나고 나서 또 예. 뭐 막걸리 한잔 하셔야죠. 아 예 물론. 예. 그 시간은 저는 굉장히 저 행복합니다. 아 이 방송 끝나고. 끝나고. 이제 윤 대표님하고 이렇게 또 다른 네. 뭐 주제에 관계없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는 그게 저는 참 네. 좋더라고요. 예. 저도 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 패널들 섭외하고 예, 예. 또 이슈를 정리하고 하는 게 물론 이게 간단한 건 아닌데 예, 예, 예. 그래도 이렇게 참 이런 유익한 토크를 한다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뭐 복을 예, 복이 타고난 거죠. 아이고 제가 저도 좀 많이 배우고요. 아이고 보람도 있고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주 뭐 또 굉장히 준비를 해오셨고. 아 예, 저는 뭐 준비는 또 독자들에 대한 네. 최소한 예의 같아가지고 아. 나름대로 좀 조금 네. 예. 오늘 그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제가 여쭤보고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박정희보다 문재인을 더 신뢰한다는 나라의 미래. 네. 예. 하 정말 통곡처럼 들리는 이야기예요. 예. 그죠? 대한민국 군대 워싱턴 선언에 안도해도 좋은가? 네? 예. 군의 대선배로서 예, 예, 예. 대한민국 군의 원로로서 예, 말이죠. 예, 예, 예. 오늘 좀 한 말씀 해주실 것 같고 윤석열 국방혁신위원회 예.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네, 예, 제가 또 할 네. 말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우선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 아, 5.18. 네. 이 오면은 우리 제동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죠. 예, 예. 5.18 당시에 제가 저, 지금 국가보훈부가 되잖아요. 예. 6월 1일부. 그렇죠. 국가원호처장. 그, 원호처가 보훈처로 바뀌었다가 이제 본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 원호처장 1980년 그 당시에 네. 원호처장 비서실장 겸 수행비서를 했어요, 저. 아. 현역 해군대위가. 왜 제가 모시고 있던 그때 한국 함대 살인관. 네네. 소위 이종호 제동님이라고 계세요. 예, 예, 예. 회사 오기생인데 그분 부관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호처장으로 갑자기 발인한 거예요. 아, 전두환 정권 때.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수행관들로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한 달을 그냥 군복 입은 채로 갔다가 한 달을 내가 근무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비상겸 국무회의를 했어요. 네네. 그때 비상겸 때거든요. 예.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왜냐 하모회라고 그래서 그 비상관들 네. 모임을 그 모임이 있었거든. 네. 그래서 비상 국무회의에 비상 방에서 국무회의 내용이 처음 들려요. 모니터를 해. 그러니까. 5.18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 비상국무회 옆에 옆방에서 대기하면서 다 들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럼요. 비상 그때 이희성 그 겸사령관이 그렇죠. 항상 그 육군 저 포스터 참모총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있거든요. 네네. 정보 입원처럼 항상 참석했어요. 왜냐면 비상기업이니까. 국무회의에. 예.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근데 국무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예. 그때만 비상겸 하에 비상국무회의를 일주일에 두 번 했다니까요. 아, 그래서 내가 상당히 그 기억이 많이 있어요. 아. 제가 또 저거를 빨리 그 끝내는 방법을 제 아이디어도 내고 그랬어요. 그때 비상관들 모임에서. 네. 자, 그런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월 18일 광주에 가셔가지고 예, 예, 예. 네,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발언을 연설을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동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워낙 그 민감한 사찰 이슈잖아요. 5.18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좀 너무 성급하게 네.
그 단정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5.18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쪽에서는 폭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분명한 폭동이 폭동이다 이거. 그다음 한쪽에서는 민주화 운동 이렇게 이제 미화해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또 광주 그 분들한테는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이거 해가지고 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네. 지금 사실은 그렇게 막 기존 사실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 예. 엄격한 성격을 보면요, 거기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고. 폭동 폭동 요소가 많이 있거든. 예. 아니 44개 경찰서 탄약고를 다 그 틀었잖아요. 그래도 그다음에 그 민중들이 그 저항 세력이 네. 무장을 했어. 그런데 어? 지금 뭐 비무장 민간인들을 개헌군이 사살했다 이런 식이 이제 그 대표적인 그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비무장은 아니지. 그 뭐 엄청 사진 자료 이런 거 뭐 그런 너무 많아가지고 증거가. 어. 물론 비무장 사람도 있었죠. 개종이 쓸게 있었겠죠. 어, 그렇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재단하는 것은 성급했다. 그렇게 보신다 이죠? 좀 성급. 네. 네.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하고 대국가 원수인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게 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이슈잖아요. 5.18이. 네. 그거를 대통령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헌법정신, 뭐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정신이다. 또 작년에는 뭐 대한민국 국민은 뭐 광주 시민이다. 이런 식의 그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저는 절적치 않다. 오히려 예. 오히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닫게 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히려 더 국민 간의 그 화합, 예, 예. 화해를 저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기념사에서 그런 이야기 예. 했잖아요. 국민 이거 화합 얘기를 했잖아. 5.18 이후에 화합을 시키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화합하고 조금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죠. 화합하려면은 5.18에 대해서 폭동으로 생각하는 국민들 엄청 많다고 사실은. 그 국민들도 다 포함해서 합의잖아요. 네, 네. 그럼 그 국민들의 그 의견, 그 생각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 엄연한 현실이라니까 지금. 네. 그 어떻게 보면 양분돼 있어 지금 네. 대한민국이. 양분돼 있죠. 그런데 예. 한 대통령 되기 전이야 뭐 지지자 반대자 뭐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지만은 네. 대통령 된 후에는. 반대도 국민들도 다 아우러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 다 배려를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우리 제동님이 하실 말씀은 많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첫 번째입니다. 이번 그 5.16, 네, 예, 예. 5.16을 우리가 지금 방금 지나왔죠. 네, 첫 번째 이슈로 한번 가보죠. 예.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재인이가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지지율이 높아요. 국민적 신뢰를 받는, 네? 그 예.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특이한 케이스예요. 네. 그 우리 제동님이 군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대사를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예, 예. 실전 몇 년생이시죠? 1950? 4년생. 4년생. 말띠. 예. 말띠. 예, 예. 그 홍준표 시장하고 나이가 같네. 아, 예.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양말 직접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내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이던데. 아니, 그 제가 좀. 그렇죠, 그렇죠. 금방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1948년에 이제 건국했잖아요. 예, 예. 그럼 1954년생이니까 불과, 6년 만에, 예. 건국한 지 6년 만에 이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사실은. 네, 예. 예. 사실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거의 다 보신 거야. 그렇죠? 네. 네, 네. 그냥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민주화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그렇죠. 과정을 다 본 거죠. 시대가 대부분 그렇죠. 다 본 거죠, 그죠? 네, 네, 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이분이 특이한 게요. 지지율이 특이하게 높잖아요. 네. 1주년 저 지난번에 갤럽에서 발표한 것도 1주년 그 지지율을 쭉 비교한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78%야. 그럼요. 와, 제일 높아. 1년 됐을 때. 네. 그럼 지금도 지지율이 40%를 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그 지지층이 결집도가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네. 흔들림 없는 거야. 이분이 지역 기반도 있고 이념적인 특히 좌파 성향에 국민들 지지를 받아서 그걸 딱 견고하게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게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라는 이분이요, 박정희 대통령 이제 5.16하고 이렇게 이제 오늘 그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이 두 개가 있었다. 한. 그걸 다 해결한 사람이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 잘 살아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6.25와 같은 전쟁은 다시 있어서 안 된다. 이게 두 가지 한이래요. 그거를 그분의 정말 카리스마와 실력과 그다음에 위대한 인간미까지 모든 게 종합작품이 돼가지고 그걸 이룩한 사람이야. 그런데 문재인은요. 반대야. 반대라니까. 그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내걸은 5.16 혁명의 기치가 첫째가 뭐죠? 반공을 국시로 한다. 국시라는 게 보니까 국가이념과 국가정책에 네. 지지도가 높은 국가이념이나 국가정책의 기본 방침 이렇게 네. 정의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공을 국시로 해가지고 이게 최선결 과제야.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공을 아니 반대로 했잖아. 그렇지. 침공을 했다고 침공. 침공을 국시로 한다. 그래 된 거죠. 어떻게 그걸 거꾸로 했는데 오히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현재 우리가 이 정도 된 나라의 위상과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라 그건 모두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좌파들까지 그건 인정한다고. 그런데 윤재인 대통령은 해난 게 없어요. 그 이륙한 그 국가 적인 그 위상과 부를 이분이 완전히 그 저 망가뜨렸다고 나라를 거들냈단 말이에요. 국가 부채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에 660조 원이었어요. 네. 660조. 400조가 늘어가서 1075조 원이 됐다고. 어? 예. 그러니까 거들렸잖아. 나라 살림을. 그걸 단적으로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북한 문제도 방공이 아니고 거꾸로 가다 보니까 완전히 북한한테 쏘아가지고 북한 비핵화 평화쇼하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북한은 막 핵미사일이 더 고도화되고 네. 이게 완전히 지금 완전 실질적인 위협이 좀 됐잖아요. 우리가 뭐 북한 핵미사일 머리 이거 지금 지내는 파문이 돼버렸단 말이야. 네. 이걸 누가 만드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그리고 포퓰리즘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막 돈 퍼줘가지고 그리고 개인은 막 욕심이 드득드득 붙어가지고 사욕에 찌들어서 이번에 SNS도 봤는데 네. 박영선 장관이 그 평산 사저 방문했을 때 네. 둘이 그 대하는 게인데 테이블이 청와대 관제에서 가져간 테이블인가 이거 비교한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저 비품을 자기 사물처럼 가져간 거야. 노무현 대통령 때는 청와대 모든 그 기록을 다 가져가지고 그냥 반납하고 야단 쇼를 했잖아요. 이분들은 공사 구분이 없어. 한마디로 좀. 그게 청와대 비품인 거예요? 아니면 청와대 들어갈 때에 문재인이가 갖고 있던 걸 가져갔다가 다시 들고 나온 거예요? 아니다, 이거야. 아니야. 비품이 확실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긍정도 부인도 안 하잖아요. 아, 그게 사실이 아니면 뭐 야단 날 거 아니야, 당연히. 당연히 이분 성격상 그동안 한 행보,
그 행적을 보았을 때 그걸 그냥 둘 사람이 아니라니까 고발까지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아니지. 근데 그 뭐 9.19 군사 합의 더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북한이 써준 대로 그냥 덜렁 서명해가지고 완전히 국방 체제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유병아 행해야 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정찰도 못하지 훈련도 제대로 못하지 병영도 연평되어 있는데 K9 포도 못 쏘지 그러니까 육지에 가지고 나와서 포사기 훈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우리 제동님이 그 심동보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거기 보면은 가장 존경하는 군인이자 국가 지도자를 이순신 장군하고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을 뽑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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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은 천지 개벽을 시킨 분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저 윤 대표님도 방송에서 한 말씀 하시대. 예. 박정희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가 네. 한국사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진짜 그 한국사의 5000년 한국사의 분수령으로 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이전하고 이후는요 완전히 틀린 거야. 우리가 딴 세상에 살고 있고 한마디로 천지 개벽을 이룬 분이에요. 그렇죠. 야,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뭐 자원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세계 10위권에 국력으로 치면은 세계 6위권 국력을 네. 뭐 우리가 조사했고 외국에서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런 근사한 강대국으로 만들었냐 이거야.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에요. 물론 건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지만은 그걸 건국을 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예. 엄청나게 잘 만들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네. 두 축을 해서 그리고 법치 네. 그 토대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스템에 걸음을 붙고 그다음에 그 싹을 틔우고 다 키운 거죠. 그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 데서 근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거 다 박정희 대통령 공력.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제일 핵심은요 국민 의식을 확 바꿔버렸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그 전에는 국민들 있잖아요. 옛날 그 선교사들이 공항 말에 왜냐면 한국에 와 보니까 선교사들이 막 그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 보면 게 깨어르다 이거야. 일을 안 해. 그렇지. 그다음에 남자들 하는 거 보면 전부 담배만 피우고 있는 담배. 그렇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전부 여자들이 집안에서 농사 짓고 밥하고 길쌈 메고 말이죠. 여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더라. 그런데 그 여자들은 또 남존 여비 이게 사상이 때문에 남자들이 거의 그런 거 고생하는 여자들 위해 군림하는 거야. 가부장적으로. 네. 그런 게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무식하고 깨으르고 그다음 더럽고 그렇지 길이다 보면 똥이고 말이죠. 그렇지 그 얘기를 하지. 그렇게 정말 정말 더러운 나라였다는 거예요. 더럽다 얘기. 더러워. 한마디로. 예. 제가 어릴 때 목욕을 1년에 두 번 딱 했거든. 저 온수에. 예. 그게 추석 전에 예. 추석 전날하고 어렸을 때. 예, 설 전날에. 제동님 선친께서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인데 네. 이셨는데도 그랬어요. 그냥 그 저 목욕탕에 이제 좀 한참 걸어가서 읍내 저 시장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막 한번 목욕탕에 때가 둥둥 떠들어 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그냥 1년 내내 목욕 안 하고 살았잖아요. 여름에는 뭐 그냥 어디 가서 수영도 하고 하니까 내과에서 그렇게 더럽게 살았는데 이게 네. 네. 상상이 됩니까? 지금? 그건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국민들 의식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하면 된다. 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그 자신감도 부러졌고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국민교육원장도 만드시고 정말 뭐 운동도 하시고 뭐 전부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국민의식 계획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민들 신바람을 일으키고 쉐마을 정신이 그 자립협동 근면 아닙니까? 정신이. 근면이 뭡니까? 부지런해라 이거야. 깨어른 거 척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하고 또 협동하고. 그 자립한다. 우리 스스로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이 말이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생각하면 상식적인 말인데 그 당시에는 이건 혁명적인 정신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그건 혁명적이지. 어? 그러니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등장과 함께 네. 한반도 5천년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졌죠. 그러니까 등장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의식혁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 딱 기치로 내세운 게 무슨 비전이 조국 근대잖아요. 그렇죠. 조국 근대 확실히 비전을 딱 제시해서 어떤 수로 해야 되나 조국 근대화 시킨다. 시켜서 민족 중흥을 이루겠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래서 민족 중흥이 돼버렸잖아 사실은. 그렇게 그리고 본인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야. 그리고 자기가 챙긴 게 없어. 그러니까 사심 없고 정직하고 그다음에 정밀했단 말이야. 정밀. 네. 깨끗하고 가난하게.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래가 평소에 드시는 음식 기껏해야 막걸리야 말이지. 콩나물 뭐 무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서민들 음식. 그걸 청와대 대통령 하면서 항상 그렇게 했대요. 그다음에 뭐 청와대 화장실에 뭐 저 뭡니까? 백돌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화조에. 물 아끼려고. 그럼요. 그리고 막 이게 저 군의관에 그 제가 건강검진 받는 그 병원 국군 서울지구 병원에 가셨을 때 군의관이 획대를 보니까 나가가지고 대통령으로 생각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전혀 개인 욕심 없이 그렇게 하시면서 오로지 진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 문재인 한번 보죠. 문재인. 그렇죠. 반대야.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죠, 그런 처절한 예. 모습을 지켜보신 분이 이제 박상범 경호실장이라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의 초대 경호실장을 하신 분이죠. 예, 예, 박상범 경호실장이 박상범, 예, 예.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오시고 ROTC를 예, 예, 예. 이제 마치고 예. 청와대 경호실에 들어가신 분인데 예, 예.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수행 계장, 수행 실장 예, 어? 예. 이러면서 그 박정희라는 인간을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보신 분이죠. 그렇겠죠. 네, 예. 참 그. 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참 역사적 축복인 거죠. 축복, 그런 축복이죠. 이승만의 등장, 예, 어? 예. 박정희의 등장. 예. 이건 정말 역사적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제국가에 놓은 가사가 정말, 예. 실감이 난다니까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척박한 네. 여권에서 예.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진짜 세계적인 석학이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위대한 교사이자 군인이자 행정가이자 그런 분이 혁명가가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일으켰냐 이거야. 그건 뭐 진짜 하느님이 보호하사입니다. 축복이야 축복. 김종필 씨가 이제 그림하고 글도 잘 쓰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한국 경제에 이제 그 칼럼을 쓴 걸 모은 거 모은 예. JP 칼럼이라는 게 있어요. 예예. 그 JP 칼럼이라는 걸 보면은 이제 그 5.16 혁명을 일으킬 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이잖아요. 예. 그러면 선친하고 동갑이에요. 아 그러면 44시잖아요. 1971년도. 예예. 44. 네. 그 다음에 김종필 총재가 34쯤 될 거예요. 34만으로. 예. 근데 그때에 이제 이, 박정희, 김종필. 네. 그 다음에 이건계 고검장의 아버지 이용문 장군. 용문 장군. 네. 네? 이건종 검사의 아버지. 예, 예, 예. 그 이용문 장군.
용문장군 편견 낼 때 네. 제가 연락이 와가지고 참석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됐나 벌써. 시인 구상이 구상시. 예, 예, 예. 요 네 분이 이제 혁명을 꿈꿨던 어떤 말이에요. 5.1 예, 혁명 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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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분이 잘 만났다는 건데 예, 예. 그때의 이 청년 장교들의 꿈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집트 혁명의 주인공인 나세르. 나세르가 모델이었거든. 예, 그게 들었어요. 근데 이집트 혁명은 저렇게 그렇죠. 영주삼이 됐고 예. 박정희 혁명은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성공한 혁명이잖아. 예. 이집트 혁명은 그러니까 엄밀하게나 혁명이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국민 지지를 못 받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국제적인 지지도 못 받고 네. 그다음에 국가 혁명에 성과가 없어. 그런데 네. 대한민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16은 저는 쿠데타가 아니고 문명한 혁명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쿠데타냐 혁명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예, 예. 그 뭐. 저는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예, 예. 하나의 과정인 거야. 예, 예, 예.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이제 좌파에서는 시비 거는 게 예. 이게 불법이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쿠데타라고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 찬탈이다. 이건 정권 찬탈을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 한반도 역사의 진보 속에서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인 거야. 그렇죠. 네. 아, 그럼 프랑스 뭐 혁명 같으면 뭐 로베스피에르가 말이지. 그렇죠. 루이 16세인가요? 남두대로 뭐 하고, 그건 뭡니까, 그럼? 네. 근데 5.16은요, 5.16 혁명은 피를 별로 안 흘렸어요. 무혈혁명이죠. 무혈혁명이야. 무혈혁명. 사실상 무혈혁명. 프랑스 혁명 그게 아니잖아. 엄청나게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야. 왕까지 왕비까지 말이지. 그렇게 죽였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지금 유튜브까지 개설을 했죠, 그죠? 아, 좀 뻔뻔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있고? 보십니까, 이제? 사람이 저렇게도 뻔뻔하나? 뭐 책방 무슨 평산 책방인가 뭐 해가지고 또 뭐 명의가 뭐 본인 이름으로 된 아니다 뭐 했다가 또 보니까 자기 카드 이름에는 또 자기 카드 그 결제하면 오잖아요. 네. 그 보면은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정말 그 하신 처신을 보면요 아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까? 물론 그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해가지고 거기 네. 어떤 기회를 잘 포착해가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 뒤에라도 행동을 좀 그 걸맞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하나야 촌부가 대통령이 된 거야 졸부가 예? 책방에 그 책을 팔아가지고 거기다 뭐 유튜브 방송을 해서 또 유튜브 수익을 그게 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대요 하루에 뭐 5천 명씩 늘어난다. 아, 뭐 그거는 뭐 또 뭐 구독하시는 분은 뭐 탓할 건 아니고 자기 좋아서 하는 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네요.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자살 14주기잖아요. 네. 예, 예,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신재동님은 노무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그것도 염치 없는 사람들이죠. 염치 없는 행위라 이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가족인 것 같으면은 네. 내가 건양중류사고 노무현 대통령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예. 저는 아버지 그 추도식 가족이 조용해 하겠다. 아. 딱 그러겠어요. 국가적인 행사처럼 하지 마라. 매년. 매년. 그래 지금 14개, 14년 됐어. 14년 동안. 할 만큼 했어. 14년 동안 하는 거야. 근데 가족들이요. 그 비리를 가족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박연차 회장한테 그 뉴저지 딸 그 집 아파트 사는 거 그것도 욕을 해 노골적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또 그거 하고 다 놔서 수사에. 뭐 시계 피아제 시계인가 뭐 약간 논두렁 시계 뭐 아니 논두렁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분명히 뇌물을 받았잖아. 노무현이가 재임 중에 다 받았잖아. 아, 그러니까. 어? 그것도 뭐 그냥 순서 혼자서 저질린 게 아니고. 그렇지. 그게 이번에 그게 중요한 거야. 이인규 그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 예. 해고를 놓았잖아요. 거기에
두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공모를 했대. 공모. 공모를 해서 주도를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것도. 대통령이 받은 거야. 밝혀져가지고 수사를 받다가 이게 저 압박되니까 압박감에 끼 내렸던 게 뭐 된 거잖아요. 붕이바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무슨 추도식을 해요. 아 그러니까. 뭘 추도한다는 거야. 뭘. 나는 진짜 흥분하려고 그러네. 뭘 추도한다는 거야. 내용을 받은 걸 추도하는 거예요. 참 나는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 근데 이게 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거기 뭐 정무수석을 내려보낸다면서요. 이진복. 그러면. 그래도 뭐 하원도 보내고 근데 막 그 정도는 또 전직 대통령이니까. 국무총리까지 보내지. 또 당대표도 가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지. 분명히 범죄를 저질러서 자살하는 자기 그 죄값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부담에 의해서 뛴다는 걸 보잖아요. 그건 없냐는 사실이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을 무슨 추도식한테 대통령까지 그렇게 하고 내일 내가 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 할지 나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 얘기가 있거든. 뭐 저 김건희 여사께서 문재인 아저 노무현 영화를 보고 두 시간 동안 울었다. 또 뭐 SBS 집단 집사부 일체 윤석열 직접 출연해 가지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이성진 노래 그걸 직접 또 부르네. 국민 일반 정서하고 윤석열 대통령 공정 특히 상식 많이 강조하시는데 상식적인 국민 정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 그 왜 잘못하고 자살한 사람은 그렇게 그래도 보수를 대표한다는 대통령이 그렇게 추앙을 하고 기리고 말이죠. 감성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그러시냐 이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잘못한 건 잘못한 거로 해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도로 해야지. 예. 그리고 내가 하나의 그 반민교사를 삼는다. 내부터 철저하게 그 저 증빙하게 대통령 하겠다. 뭐 이런 정도 결의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지? 나는 절대 저런 대통령 안 하겠단 말이야. 대신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참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신 데 대해서는 참 불행한 대통령으로 생각한다. 맹목을 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추앙하듯이 길이고 말이죠. 그럼 국민들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국민들한테 뭐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야. 국민들은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국민이 그렇게 뭐 노무현 대통령 뇌물 받아가지고 뭐 다른 사람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 말이. 하, 나는 막 이해가 안 돼, 인가. 아, 난 그 윤석열 대통령 좀 잘하시면 좋겠는데. 하, 정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언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동의가 안 돼. 동의가 안 돼.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네, 안타까워요. 정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야.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나는. 대단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좌우를 떠나가지고 정말 공감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언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5월달에 특히 또 광주 5.18이 있었죠. 또 저 내일 또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 있고 그전에 또 4.3 있었죠. 전체 국민을 아루기 위해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하는 게. 거기에 4.3이고 5.18이고 그 하여튼 어떻게든 민주화 운동이 뭐 하여튼 안 해. 또 노무현 대통령 분명하게 불행한 사건이잖아. 국가적으로 불행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또 그 죽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는 그런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국민들이 거기에 폭도가 있었던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또는 김일성 그 지령에 의해서 남도당이
또 뭐 그걸 했던 사람 말이죠. 당연히 국가가 저 질서를 진압을 해서 질서를 하면 맞다. 맞는데 거기에 죄 없는 선량한 국민이 섞여 있었다. 그걸 정확하게 그 당시 상황은 불가피한 게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다시는 그렇게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가 그런 데 대해서 더욱 유념해서 국가를 다섯 통치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이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정말 애들을 표한다. 모든 보상을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겠다. 정말 위로를 보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성격 자체를 바꾸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안 되지. 성격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예? 왜? 그 지나가다가 죽은 군과 경찰은 뭐예요, 그럼? 어? 그런 분들이 그 희생된 덕분에 국가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계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놓은 거예요. 나온 거지. 그러면 그때 희생된 군과 경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 대통령이. 그건 뭐예요? 그 개조금이잖아. 그럼 앞으로 군과 경찰이 그런 일이 다시 있을 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큰 사건 사태가 터졌다. 폭동이 일어났다. 진압하라. 명령인데 명령 따라가지고 말 죽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모른 척 할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왜 자기의 역사관을 국민들한테 왜 종용을 하냐고, 그죠? 꼭 종용하는 것 같죠? 종용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죠. 예. 네. 그런데 그 생각이 있는 특히 보수층 국민들은 자유애국파, 애국 보수 국민들은 자꾸 떠나가는 거죠. 자꾸 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미련. 뭐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잘해져 가지고 보수적 가치를 다시 저 국가 정체성 세웠으면 네. 그리고 했는데 자꾸 멀어지 가니까 어떤 사람은 막 성급한 사람은 아유 포기한다는 거야. 단념하다 단념. 실제로 주변에 있어요. 있어요. 보수인데. 예 많아요. 네, 많아요. 많죠. 예 네. 굉장히 많죠. 근데 나 참 안타까운 거야. 왜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그 지지했던 그 48% 국민들이 지금 수치상으로도 그저께 갤럽이 뭐 2% 올라와 37%인가요? 37% 인정하자 이거야. 그렇지. 뭐 저 그러면 11%는 돌아섰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해. 그 얘기 좀 하나 더 좀 여쭤보죠. 그 지금 후쿠시마 이야기 잠깐 하고 좀 넘어가. 후쿠시마. 네. 지금 후쿠시마 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후쿠시마 시찰단이 어제 출발했죠? 네, 네. 21일날 21명이 갔더라고요. 그때 숫자가 특이하네. 시찰단의 나머지 단장 외에는 몰라. 그렇죠. 공개를 안 해. 아니,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안 하잖아요. 이상해. 뚜뚜하잖아요. 국민들을 대리해서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사전에 안전 점검 차원에서 가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근데 그 좋은 일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왜 얼굴을 공개 안 하죠? 그것부터 이상하고. 두 번째, 사로 채취 요구를 당연히 해야죠. 사로 채취. 우리가 직접 한번 보겠다. 거기에 탱크에 물이 막 오염수가 100몇 개가 있잖아요. 임의로 우리가 지정하겠다. 그 채취 한번 해보겠다.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못 가겠다 해야 돼. 요구도 안 해서. 시로 채취. 그 다음에 보도진이 한 명도 안 따라가. 그렇죠. 그 말은 뭔가 감추겠다는 거예요. 떳떳하고 자기 활동이 떳떳하고 말이죠. 자랑스러우면요. 보도진이 데려가야죠, 오히려. 그렇지. 꼭 좋은 홍보 그 소재잖아요. 보도진한테, 아, 처음부터 이거는
감축했다는 얘기야. 나는 그렇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근데 문제는 일본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그렇죠. 도쿄 시내 막 시위를 해. 우리 또 촛불 저 시위하듯이. 도쿄뿐만 아니에요. 일본 전국에서. 일본 전국에서 그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그 섬나라 아닙니까? 그 어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거야. 안 된다 그건. 그런데 일본 국민도 반대하는데 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저 정상 한일 정상회담 해가지고 일본 총리가 이거 예체했잖아요. 덥석 받아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반갑게 받았다니까 특례적 조치라고 그래서 특례적. 야 이게 우리 정부의 대한민국의 일본이 일본 정부가 큰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니까요. 특례가 아니에요. 이미 대만은 갔다 왔다 갔고. 아 그래 일본? 그리고 우리가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에이 완전히 이건 대만은 이미 작년 2월에 왔다가 갔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제도 네.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나라 도서국가에서 이미 왔다가 갔어요. 그래요.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특례적 기회를 줬다고 얘기해요. 정상회담 끝나고서 그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과학적 검증을 거치겠다. 네, 주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벌써 나왔는데 네. 후쿠시마 얘기 나온 김에요. 이거요, 제가 반드시 얘기해야 돼. 이거 후쿠시마 얘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청와대 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재앙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재앙이 지금 되고 있어. 근데 이게 후쿠시마는요, 더 큰 재앙이 돼. 이거 두고 보십시오. 왜? 우리 국민성이. 네. 광주고 5.18이고 노무현 이거 자기가 이해가 간 게 없어요. 자기 안전에 영향 주는 건 아니잖아. 자기 생명에 위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아 우리나라 국민과 모든 사람 마찬가지야. 자기 호주머니 돈이 나간다든가 네. 국가에서 뭐 강탈하듯이 뭐 세금을 막 뭐 옛날 그 저 동학 혁명 같이 아전들이 막 그냥 막 수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자기 돈이 뺏긴 거거든. 두 번째, 자기가 안전에 생명의 위해가 딱 생기잖아요. 두 가지는 절대 못 찾는다니까. 그리고 좌파들이 반정부 세력이 가장 선동하기 좋은 소재야. 그렇지. 근데 후쿠시마 이거는요. 네. 저라도 후쿠시마에서 들어온 거 수산물 안 먹어. 찝찝해서. 안 먹어요. 지금 이제 뭐냐면 후쿠시마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막연한 공포감에 불을 붙이면 우리나라 수산업 자체가 망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난 수산물, 예, 네. 네? 네. 수산물도 먹지 않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는 수산물 있잖아요. 예, 예, 예. 수산물의 70%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수산물은 비싸잖아. 그렇죠. 제가 사먹는 우리 집에서도 고등어 같은 거, 노르웨이산 고등어 뭐 이런 게 싸잖아요. 네. 훨씬 싸거든. 엄청 수입해 들어와. 연어 뭐 이런 거. 그럼요. 그것까지 다 이제 수산물을 먹지 않기 기피하게 되면, 네. 이게 굉장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요. 이거 엄청나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관료주의적이고 한마디로 굉장히 관료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야. 진짜 위험해. 아마 너희들이 알면 알아서 뭘 어떻게 하겠는데? 우리도 다 전문가 보내가지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아, 대통령이 일본이 우리한테 특례적 기회를 줬다고 얘기하는데 뭐 특례라고 생각해 이 말이잖아요. 무슨 특례야? 특례인데. 시로 찾지도 못하게 해요? 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저기 뉴 칼레도니아에 계시는 분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뉴 칼이라고 적힌 분이 예. 채팅창에. 근데 이분이 차기원 장군 이름을 갑자기 뜬금없이 올리셨네. 차기원? 차기원. 아, 지금 뭐 차기원 장군은 옛날에
그 뭡니까 전두환 예. 정부 때 장기훈 장군이 군사령 하나 했거든. 아, 그럼요. 그럼 그 부분. 아니 제가 그 제가 다 알아 그 그때 그 정부 그거는 내가. 제가 수도 군단인데 우리 수도 군단장이 차기훈 장군. 그분은 엄청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싹 마르신 분이 막 정말 그 교통부 장관까지 했다가 예, 예. 아 전두환 대통령의 눈에 어긋나 가지고 아 그러세요? 어 구속을 시켜버렸지. 아 그러세요? 자기 선배를. 네. 자, 그 얘기 좀 조금만 더 하고 예,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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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예. 아,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가지고 예, 예, 예. 그 청와대 자리에서 KBS 열린 음악회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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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예. 정말 잘한 거다. 어? 이, 네. 여러분들 뭐 조선시대 왕궁이 다 지금 왕궁 조선시대 왕궁이 있는데 네. 다 지금 시민들이 돌아다니면서 관광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청와대도 이거 뭐 다 뭐 국민들한테 다 돌려준 거다. 원래 국민 거다. 그랬잖아. 원래 국민 거다. 청와대가 원래 국민 겁니까? 아니죠. 언제 국민이 그게 살았어요? 네. 네. 언제 국민이 그렇게 살았냐고. 그러니. 또 어느 국민이 그거 우리 거니까 돌려주시오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있어요? 네. 없어요. 자기 생각이야. 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국민 생각을 임의적으로 국민 생각을 거기에 대처를 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실은 지금 저 청와대가 실제 있잖아요. 네. 완전하게 청와대를 돌려주겠다 그랬거든요. 완전하게. 완전하게 100%잖아. 그렇지. 근데 완전하게 돌려준 게 아니고, 지금 청와대 보자 영빈관 그 매일 사용하잖아요. 그다음 상춘제 사용하죠. 얼마 전에 연무관까지 사용했더라고. 연무관. 연무관은 왜 뭘로 사용했죠? 경호원들 거기서 뭐 했나? 아니, 아니야. 연무관 행사한다고. 어린이날. 아, 어린이날 때. 어린이날 비워왔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연무관하고 저 영빈관에서 어린이날 그 행사를 했어요. 또 그 연무관에 놓았더라고. 그럼 뭐 청와대 본관하고 그 비수동 있잖아요. 네. 외에는 전부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청와대가 완전하게 국민에게 돌려준다 한 거는 본인 이야기가 안 맞아. 안 맞고 모순이야. 네, 모순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청와대는요. 용산 국방부 대통령이나 국방부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는데 왜 네. 국방부 영내에 지금 들어가 있다니까. 그 모양이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거 딱 사진에 놓잖아. 네. 국방부에 완전히 둘러싸여 딱 있다고 포위되어 있는 것 같이 돼 있어요. 그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도 커. 네. 엉뚱한 생각군대 그 군대가 동원해가지고 쿠데타 일으키면 그냥 바로 포위되어 있는 거야 네. 현재. 네. 근데 그 이야기는 좀 뭐 좀 할 필요 없는 이야기고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의 별궁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네. 별궁이야 청와대가 무슨 국민한테 완전하게 돌려줘요. 이거는 본인이 한 얘기하고 전혀 안 맞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야 대통령. 멋대로지. 멋대로야. 이 청와대라는 데가 이게 대통령의 개인 재산이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권력의 사유와 얘기하는 거 권력의 사유와. 자기가 청와대를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갔으면 네. 그때부터는 청와대는 윤석열 정권의 귀속물이 아니고 네. 정부의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단 나왔으면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 대회가, 자, 저 청와대 내 거야 하고, 거기 가가지고, 텐트 치고 캠핑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자기 사적인, 내가 5년 동안은 청와대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아, 자기 사유재산이야? 딱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 자기 사유재산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재산 등록 했잖아요. 그 재산 등록 한데, 대통령실하고 관제가 들어있습니까?
사유재산이 아니야. 아니죠. 한시적으로 자기가 대통령 할 때 한시적으로 네. 쓰는 공공 건물이야. 거기에 시설이야. 대통령 집무실과 그러니까. 그다음에 관저가 있어서 이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기 집무실이 아니고 관저가 아니면 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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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주 위험한 거라니까요. 완전 무소불위야 지금. 예를 들면 냉정히 말하면 아니 그냥 검사 검찰총장까지 하시면서 네. 검찰총장 관사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군의 지휘관들은 관사가 있잖아요. 네. 야 내가 지휘관인데 내가 이함대 이전 단장 관사가 잘 돼 있어요. 일종의 막 짠대마다 쫙 있고 좋다고. 나 그 관사 그 위치 그 마음에 안 들어. 그 저 장병들한테 관사 그거 다 돌려주고 나는 저쪽에다가 저 뭡니까 이함대 무슨 뭐 저 어 뭐 건물 하나 네. 그거 내 저 저 관사로 쓰고 쓸 거야. 뭐 전대장 관사가 좋은 데 하나 있다 이거야. 네네. 그거 내 쓸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한마디로 전단장 저 사람 좀 돌았다 이거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 이제 부하들이 지금 지가 뭔데 1, 2년 전단장 와가지고 부임하고 그거 쓰다가 간 사람이 뭔데 자기가 관사를 좀 마음대로 옮기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실도 말이야. 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저쪽 건물 좋네. 예. 저리 들어가. 이거는 저 장병들한테 그냥 개방하고 복지관으로 쓰도록 해.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럼 말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야. 자기 사유재산이 아니야. 청와대는. 그거를 잘 멋대라고. 이거는 공론화 과정 여론수립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여론수립도 없고 공론화 과정도 없이 국무위 심의도 하나 안 하고 그냥 해버렸잖아.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안 들어간 것도 순전히 본인이 혼자 그것도 당선인 시절에 사실 당선인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이네요. 그렇죠. 어. 네. 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인수위원 겸 대변인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때 정확한 신분이 뭐냐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지. 네. 예. 65일 동안 교통비만 줘요. 교통비만. 그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최소한 그나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협조하고 네. 보고받고 네. 자료 받고. 그거지 그 이상 다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선인도 냉정히 말하면 이건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니요. 말하지만 민간인이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참. 이건 정말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또 웃기냐면 지금 청와대에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좌파가 더 관심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MBC. 그래서 뭐 MBC 뭐 시사인 뭐 이 주로 좌파 언론들이 계속 이걸 기사를 다루지 오히려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 쳐다보다 한다고. 조선일보는 그 신문입니까? 그거 진짜? 나 조선일보 깜짝 놀란 게 6.25 때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왔잖아요. 네. 와 조선일보에 호혜를 냈어요. 아 그럼 그럼. 야 네. 인민 무슨 조선 인민 뭐더라? 인민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울 입성인가 제목이 그치. 크게 가지고 서울 입성. 와 내가 완전 그냥 머리가 흔칭해가지고요. 그게 조선일보인데 뭐. 일제시대 때 뭐 전환 그걸 말할 것도 없고. 야 권력의 분화방 같은 신문. 야 정말 권력의 분화방 같은 신문이지. 그 내가 그동안 조선일보 구독한 것에 대해 정말 내가 그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반일 장사로 조선일보가 컸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 코드 맞춰가지고 이른바 친일 그 몇 사람들 인터뷰해가지고 왜 우리가 과거사에 얽매이느냐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쪽의 논조로 지금 몰아가는데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서고 있잖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5월 10일 날 이제 선언을 5월 10일 아니죠. 4월 27일.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조용해요. 누가? 지금 워싱턴 선언이 어떻게 지금, 어? 완전히 뭐, 이 북한 핵 위협을 다, 어?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떠들더니.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국민 기만이에요. 아. 저는 그래 봐요. 좀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존 볼튼이 정확하게 얘기했더구만. 가끔 핵 잠수함 한국 기항 보여주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NCG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핵, 헤비 그룹 이게 제일 큰 성과를 내세우잖아. 거기서, 모든, 기획하고 정보 공유하고 뭐 연습 이런 것까지 다 협의하는 거로 네. 그거는 또 하나의 관료 조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존 볼턴이 명식이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안보 보좌관 했잖아요. NSC. 예? 이 안보 전문가야 이분이. 근데 이거 이렇게 그다음에 누가 또 중요한 얘기를 했냐면은 그레이엄 엘리슨이란 하버드 윤 대표님이 얘기하시대 이거는 미국은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서 한국의 핵 무장을 막은 것이 전부 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에 가가지고요 핵 공유를 하려면 전술핵이라도 최소 갖다 놔야 돼. 그렇지. 예? 그다음에 그거 안 하면은 우리가 자체 핵 개발하겠다. 묵시적 용인을 받았어야 돼.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 메이어 수상하고 그 당시 그 닉슨 대통령인가요? 1961년인가 묵시적 그 그냥 이스라엘 내가 핵 모르게 해라. 해도 우리가 그냥 모른 척 할게.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핵 개발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미국의 용인을 받는 그럼 그걸 뭐 공동성명에 낼 것도 없어. 네. 그럼 묵시적 그 용인이니까 철저히 비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수상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회동할 때도 비공개를 했어요. 그래 살짝 그래 해준 거야.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 두 개를 못한 거야. 그럼 뭐 핵 잠수함 무슨 뭐 자주 이렇게 전개하겠다. 핵 잠수함 자주 해서 보여줄 수 없는 거지.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잠수함은 엄밀성이 떨어져가지고 현시하는 순간에 가치가 없어요. 절대 원래 전략핵전 SSBN은 BM은 안 보여줘요. 그게 근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한 번씩 보여준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옛날에도 한 거예요. 제가 1985년에 그렇죠. 옛날에도 한 거지. 그 소련 때 호위함 포술장을 하는데요. 진해항에 우리 배가 있었어. 네. 호스트십 제도라고 있어요. 네. 외국 군함이 들어오면은 네. 호스트십 해가지고 그 배가 책임지고 모든 환영 안내 이런 걸 정박 중에 다 하는 거예요. 예, 예.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거야. 예. 그분들이 이제 진해항에 대해 그 정박 중에는 예, 예. 우리 배가 호스트십 함장 배가 지정이 되고 제가 연락 장교로 파견이 돼서 핵잠수함 네 척이 들어왔어요. 동시에 와 진해항에 들어온 게 아니고. 진해항 입구에 내측이 부위에 계류를 했어요. 내측이 핵잠수함 하니까 이 옆에 이렇게. 그 다음에 잠수함 지원함, 소위 서브마린 텐드라고 그래요. 지원함까지 들어와서 왜 그 배가 승조원이 4,000명이야. 깜짝 놀라서 항공함이 한 4,5,000명 되거든요. 잠수함 지원함에 승조원이 4,000명이라니까요. 식당이 뭐 호텔이야. 네. 우와, 근데 거기 제가 일주일간 연락장 했는데 핵잠수 내지게 그래가지고 그때 항공함대 사령관한테 보고를 하고 매일 뭐 상봉하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 해군에 잠수함이 없었어요. 이게 좋은 기회잖아. 그래서 핵잠수함 이거
그 개나갈 그걸 이제 협의를 해라 이거야. 그래 협의해서 그 연간 장교 이상 그 개나갈 시킨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핵잠수함이 그렇게 들어와 수시로 연합훈련하면 꼭 잠수함이 미국 잠수함 참가하잖아. 네. 핵잠수함 핵추진 핵 전략 핵잠수함이 아니라도 핵추진 잠수함은 꼭 들어오거든요. 여태까지 해왔어. 그리고 추가로 한국의 고정 배치할 여력도 없어요. 네. 미국 핵잠수함이 SSBN이 14척 딱 있어요. 14척. 네. 태평양 8척, 대서양 6척 딱 배치되어 있어요. 네. 그 중에 지금 태평양 8척 중에 실제 운용하는 건 6척이야. 6척의 해군의 함정 운용 개념이 처음 얘기하는데 3분의 1이야. 6척이면요. 네. 두 척만 실제 배치한다고 보시면 돼. 아. 나머지 두 척은 대기하면서 훈련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두 척은 수리, 정비하는 거야. 아. 그렇게 모든 전 세계 해군의 운영 개념이 그래요. 네. 그럼 두 척이야, 두 척. 두 척 중에 그러면 한 척은 최소 한국에다 가다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미국도 핵, 그 잠수함이 엄청나게 이게 저 24발이 그 저 SSBL이 탑재되어 있거든. 네. 잠수함 발사 유도, 저 탄도탄이 24발이. 24발이면 한 나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게 돼요. 예? 근데 그 어마어마한데 그걸 뭐 수백 척을 가질 수는 없잖아. 미국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14척이라니까. 한 척을 최우선적으로 한국에 해서 배치하면은 옛날에도 했다고 보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까지 이제 약속을 했으면 하면 더 다행이에요. 그 정도 그런 게 동맹의 핵 억지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런 기계 없어요. 그럼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전술핵이라도 갖다 놔라 이거야. 정부 성격이 막 따지지 말고 나토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술핵을 못 갖다 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지. 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국민들 엄청 불안하다. 북한이 매일 저렇게, 어? 탄도탄 발사하고 도발하고 야단인데 또 내일 모레 말이야. 7차 핵실험 하겠다는 걸 하고 말이야. 인공위성 발사하고 야단인데 네.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우리 최소한 핵을 가져야 되겠다. 제발 용인해달라. 아니면 우리 저 잠수함 충분한 능력이 되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그거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최소한 억지를 좀 갖겠다. 전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 한마디도 못했고 자체 핵 개발 등에 더 못했고 쏙 돌아가 버렸어요. 어떤 게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에요. 2016년에 네.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보다 더 상위에 협의체가 있었어요.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소위 EDSCG라는 걸, 예, 예. EDSCG라는 걸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양국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차관이 대표야. 그렇지. 이번에 해변 NSC는요, NCG는요, 차관보급이 대표. 그렇지, 차관은 뭐야? 더 격이 내려왔다니까. 근데 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 외교부가 뭐라고 발표한 줄 아세요? 나토와 유사한 포괄적이고 중층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에서는 나토와 유사한 얘기도 없어요. 그렇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부인해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미국 그 NSC에서 우리가 자꾸 핵 공유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핵 공유 아니라고 얘기해버렸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게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주도했는데 이 양반이 김태효. 김태효. 국민은 핵 공유로 느끼게 될 거다. 이거는 느끼게 될 거란 뭐냐 하나의 기대. 국민들은 이거 좀 쏘아가지고 뭐 핵 공유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하겠나 이야기잖아요. 이거 완전 기만이지. 국민 기만한 거지. 자기들이 김태호가 국민들 기만했다고 실탄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오늘 좀 심하게 그러니까 좀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정확한 명칭이 뭐였죠?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아,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구체적이야. 아. 이번에 협의한 핵 협의 그룹이야. 그러면 핵 발사를 협의한다는 거지. 그렇지. 확장 억제를 협의하는 건다. 그런 구체적인 그 수식이가 없어요. 그냥 핵 협의 그룹이야. 이거는 굉장히 구체화 돼 있어요. 한미 핵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전략 협의체. 협의체.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중층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나토식에. 예, 나토식에. 그러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더 후퇴했다고 봐야 하잖아. 후퇴한 거죠. 후퇴한 거죠. 아, 대표의 계획이 차관이 하던 걸 차관복으로 내려왔잖아요. 차관복으로 내려온 거 아니야. 참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기면은 그렇게 국민들이 믿을 걸로 생각하고. 예. 난 더욱이 웃기는 것은 이걸 좀 전공계를 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야. 어? 이걸로 김정은 핵 도발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얻은 거는 미국밖에 없어. 한마디로 한국이 자꾸 미국에서도 막 언론에서도 놓고 그러잖아요. 네. 한국이 핵무장에도 NPT 조약상 위반 아니다.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한국에도 뭐 핵 그저 개발할 역량이 쌓이고 쌓였잖아요. 플루토늄 뭐 지금 저 제철이 뭐 그냥 쌓인 것만 해도 뭐 하여튼 기술 그다음에 그 그저 연료 뭐 등등 이거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은 철저히 비확산이잖아. 비확산. 핵 비확산이잖아요. 이 정책인데 한국이 하면 이게 도미노가 생겨가지고 일본이 무장하고 또 나중에 대만도 무장한다고 하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에 하여튼 핵 확산 금지조약 이행 약속을 철저히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 억제 강화를 통해서 한국이 자체 핵 무장을 절대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거야. 미국은 엄청 소득이 커요. 소득이 큰 대신에 우리는 구름 잡는 무슨 해비치 하나 만드는 약속 외에는 아무도 얻은 게 없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존 볼턴이 얘기한 그대로 가끔 핵 잠수함을 한국 기항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다고. 저도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야.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게. 그런데 핵 잠수함 기항은 내가 아까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옛날부터 계속 했다. 그런데 왜? 이거는 극비라서 예. 핵잠수함 자체 위치나 이걸 노출을 안 시켰을 뿐이지 내가 있을 때도 계속 그 봐왔다. 연합훈련할 때도 매우 들어왔고 네. 어? 기하고 내가 실제 그 연락장교로 핵잠수함 내척 동시에 들어왔을 때도 내가 그거 가서 그 했다 얘기했잖아요. 네. 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 얘기 좀 해. 그러니까 뭐 이건 우리가 볼 때 정말 빚 좋은 개살구지.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그 속이면 안 돼, 국민들이. 예? 그 어떻게 속여? 이건 정권이 바뀌면 엄청난 공격을 받을 거예요. 예. 김태호 특히 저 안보실 1차장 양발이 굉장히 나대는데 저는 저 양반 별 그것도 없더라고. 국제정치학자야. 예. 안보 전문가도 아니에요.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예. 뭐 국가 안보 전략 개념이나 이런 게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특이한 건 그런데 MB 때 이분이 그 대외 전략 비서관 했잖아요. NSC. 근데 조금 이따 세 번째 저 주제 때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 문제가 많아요. 자, 세 번째 넘어가자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 혁신이라는 걸 띄웠거든요. 네.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이 아, 제가 대한민국 군대가 골병 들었다고 그런가요? 골병. 골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드들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군이 이렇게 전투력이 망가진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9.19 군사 합의해가지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내부 문제가 있어. 국내 정치적으로 네. 군을 완전히 포퓰리즘, 포퓰리즘의 하나의 그 대상으로 삼은 거야. 그게
병사 월급 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공약이 윤석열 대통령도 포퓰리즘이야. 병사들 인기 없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러면. 아, 자기한테 돈 더 주겠다는데 싫어할 병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군에 소위 월급도 200만 원 안 돼. 근데 병장한테 200만 원 주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진짜 터무니없는 포퓰리즘. 그런데 내가 군생활 오래 해가지고 그 가장 군의 전투력을 망가지는 가장 원형은 지휘관이 병사들 눈치 보면서 인기 위주로 저 지휘 관리하는 지휘관 있잖아요. 예. 그 부대는 완전 개판이야. 왜? 병사들은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모든 그렇지. 사람의 그거예요. 네네.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야. 예예. 예. 그걸 훈련한다고 힘들게 하면은 싫어하지. 하지만은 군대가 군대답고 전투에 승리하려면 훈련 안 하면 안 되잖아. 네. 대신에 병사들이 싫어한다고 안 했다? 네. 야, 그럼 쉬어, 그냥. 자. 그 지휘관은 인기는 좋지. 네. 군대는 완전히 망가질 뿐인 거야. 나 그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 그래 돼 있다니까? 이거, 저, 국방의 핵심 한마디로 하면은 포퓰리즘 철저히 걷어내고. 그렇지. 훈련을 철저히 하라니까, 실전적인 훈련을. 그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이번에 국방 혁신위가 5월 10일을 출범했잖아요. 예. 여기 할 일이 쭉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국방 핵심 목표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춰? 예. 압도적인 대응 능력,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제2식 군사를 압도적인 대응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가 핵무장하는 게 압도적인 대응이지. 아니 뭐. 미국 전설에게라도 갖다 내는 압도적인 대응이지. 그건 안 하고 말만 이래 한다 이거야. 나 웃기는 거야. 그 다음에 대내외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게 국방 핵심 목표다 이거야. 명확하죠. 군 구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국방 조직 재정비, 군 지휘 통제 체계 최적화, 전략사 창설 이런 이야기 쭉 나와요. 딱 이야기 나니까 김관진 8명을 핵심으로 구성했는데 군사 안보 전문가 4명 그다음에 국방과학기술 전문가 4명이에요. 8명 그다음에 이게 외부 전문가고 민간위원 당정직 위원회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이에요. 3명이에요. 딱 11명이에요. 네. 여기서 할 일이 딱 나오는데 군 구조가 딱 나와요. 이거는 한마디로 상부 지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군 수뇌부 구조. 이걸 바꾸겠다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통합군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김관진 핵심이 부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추진했던 것이 통합군이에요. 통합군. 그게 몇 년도냐면 임강박 정부가 대통령 임기 1년 앞두고 2011년 5월 2011년 5월이에요. 5월에. 이게 언론에서 엄청 이 논란이 많아서요. 이게 가지고 왜냐면 합동 지금 합동군 체제거든. 1990년부터 합동군 체제거든. 네. 합참 의장이 군령권 그러니까 작전 지휘를 하고 각 군 작전사를 지휘해 가지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군정권, 군정, 군사 행정만 한 거야. 군수 지원하고 이런 거. 지원만 하는 거로. 옛날에는 1990년 이전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각군 지휘를 했어요. 작전 지휘를. 그걸 바꿨다고.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그때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 합동군 체제가 지금 21년째, 23년 됐죠. 이거를 MB 정부 때 있잖아요. 통합군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 통합군이 뭐냐면은 합참 의장이 군정 군령권을 다 가지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각군 참모총장 직접 지휘해. 인사권까지 행사해. 이게 통합군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해군과 공군, 육군 중심이죠. 해군과 공군에서는 엄청 반발한 거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까지 단식 투쟁을 했다니까. 그때 백민단 총재했어요. 반대하면서. 너무 해가지고 이게 그때 MB가 접은 거예요. 근데 통합군은 이거요. 이제 얼마나 다시 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1982년에 해군참모총장 수행보관했어요. 네. 그때도 통합군 추진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다음에 노태우 된 1987년도인가요? 예. 노태우 대통령 때, 제가 그때 그 소령 때인데, 그때도 통합군 추진했다니까? 내가 수행보관 할 때 통합군 추진할 때는요, 야 그냥 막. 그러니까 해. 군대 혁신 이야기만 나오면 통합군이 나오는구만. 그랬다가 시행착오로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육군 중심 사고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아. 대한민국 군대가 육군이 거의 다 그냥 육광부라고 할 정도로 육군이 다 해군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자꾸 해군군이 크면서 육군이 육군도 병력도 보장하니까 예. 도저히 뭐 사단 군단 운영할 게 뭐 계속 없애잖아요. 없앨 수밖에 없어.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육군의 장성 진급 숫자부터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좀 유지하려면 타군까지 그 하는 수밖에 없어. 그거야. 그러니까 육군 중심주의가 허울 좋은 국방 핵심을 목 그 구실하에 네. 통합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통합군 하는 나라가 전부 공산주의 국가 있잖아요. 전체주의. 아. 외는 없어요. 아, 유일하게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만 아. 통합군하고 있어. 왜? 이스라엘은 규모가 군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런 데는 효율 죽일 수 있어. 그런데 대한민국 저 60만 대군은요. 네. 통합군이 이거는 완전히 굉장히 위험하고 낭비적인 오히려 낭비적인 거라니까. 그리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문민통제, 시빌 컨트롤 정면 입어야. 아하, 그렇지, 그렇지. 문민통제. 그렇죠.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니까. 아, 역행할 수 있는. 통합군 사령관 마음고 야,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면 가르쳐버린 거야. 아하, 야, 밀어버려.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거. 아. 그 윤석열 대통령 이거 쫙 인식해 하셔야 돼. 근데 김관진 통합군 사령관이 김관진 부위원장은 통합군 주의자구만. 그러니까. 네? 통합군 주의자. 아. 그래서 내가 김관진 장관을 내가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요. 굉장히 군인답고 참 군인이야. 그리고 그다음에 북한 위협에 대한 그 해법을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이야.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걸 내가 존경하는 분이야. 근데 군 구조 문제는 이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 이걸 이명박 정부 때 임기 1년 남기다고 추진할 때 예. 주도를 누가 한 줄 아세요? 김태호 이야기 또 나온 거야. 김태호 대외전략 비서관하고 그렇지. NSC. 그다음에 이상우 당시에 그렇죠. TF를 구성한 게 있어요. 국가안보총괄회의 위원장. 이 두 분이 주도를 했다니까. 아, 이상우 교수. 예. 그래서 국방계획 307을 위해서 추진하면서 이걸 통과로 가야 된다. 이거 반대하는 건 자군 이기주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그 당시에는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비서관이야. 그때 이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하고 서로 일을 함께 했단 말이지. 그렇죠. 한 분은 청와대, 한 분은 국방부에서. 예, 예, 예. 그 인연으로 지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불러온 거야. 예? 그렇게 봐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그건 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국방, 외교 안보의 총책은 누구냐? 내가 볼 때는, 정치부 기자가 볼 때는 이건 김태웅. 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군 경험도 없고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엄청나거든 이게 네. 국방 그 저 안보 문제는 뭐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그 책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북한 핵 미사일이고 뭐 도발 계속하지 뭐 또 뭐 전부 다 뭐 한미 정상회담 뭐 한일 정상회담 G7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국가 안보 전략 관계되잖아. 그렇지. 본인의 경험도 없고 아 몰라. 그런데 김태현은 그런 경험 있잖아요. MB 때. 그런 거 경험해가지고 이게 좀 행정 이런 거 좀 했겠죠. 편하니까 일단 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악수를 뜨고 있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전략 이 분야는 허점을 많이 보였지.
헛발질을 예, 굉장히 예, 많이 했지. 예, 뭘 모르면서 막 써준 대로 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김태호 가르쳐야 돼요. 완전 가르쳐야 된다니까. 이거. 어, 왜 또? 아, 이 사람 아이디어로 주도한 게 전부 다 악수가 계속됐잖아요. 지금 후쿠시마 이것도 김태호 작품이야. 어. 예? 일본에 아주 뭐 이거 하고 막 이런 전부 다. 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지. 요구할 건 하면서 대일 관계를 개선하면 되잖아. 국민 여론을 모아가면서 설득을 하면서. 그렇죠. 대일 관계 당연히 개선해야죠. 한미일 군사 협력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그렇지. 당연히 협력해야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 이거 오염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면제부를 주는 것 같이 하면서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나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하면서, 어? 모양을 갖춰가면서, 국민들 설득해가면서, 여론을 사서,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런 방법을 모색을 생각하려고, 무조건, 구피가 들어가듯이. 밀어붙이고. 굴종식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얻는 건 없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면서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만 밀어붙이는 거지. 저 일본한테 저거요, 저 자세 굴종적인 이게 외교가 악수가 이게 결국 후쿠시마 문제가 이게 발목을 잡아요.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고요. 잡고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워싱턴에서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요구할 건 했어야 되는데 너무 양보 위주로 해서 우리 거 하나도 못 챙기고 그냥 뜬구름 잡는 해비치 하나 창설한 걸로 끝나버렸다. 핵잠수함 한 번씩 보여주는 거.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네. 이걸 누가 바보같이 만들었느냐, 김태호. 김성환 뭐 다 날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질 겁니다. 안 좋아지면은 문책 얘기도 놓을 때 제1분으로 잘라야 될 사람은 김태호예요. 왜? 누가 책임져야지. 대통령이 뭐 직접 물러날 수도 없는 거고. 이 모든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한 그 참모 있잖아요. 네. 자기 수족부터 잘라야지. 그리고 정확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는 사람 같다 갖다 놔야지. 무슨 지금도 국방 핵심이 하면서 통합군까지 하면요. 정권이 위험해.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이거는 정면으로 헌법 정신, 헌법 정신 뭐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5.18도 헌법 정신이라면서. 그런데 헌법의 문민 통제,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아, 통합군 시스템. 굉장히 본인한테도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네.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동보 제동님, 예. 정말 거침없는 소신 들어봤습니다. 뭐, 윤석열 정권에 참여하겠다던가. 아, 내가 전화 받았어. 김관진 전 장관이 핵심이 예. 비운장 됐다고 예. 나한테 누구 동기생이 전화가 왔어. 너 그거 들어가서 좀 해라 이거야. 야, 내가 그거 왜 갔냐? 내가 그걸 많이 해봤거든. 아. 그 업무를 많이 했다고. 군 혁신 문제를. 그러지, 예를 들면 그렇죠. 21세기 국방태세 발전위원회. 21세기 그 통일 대비 국방혁신 발전위원회. 예. 그 내가 또 위원으로 있었잖아요. 대령 때. 대령 진급하자마자. 그다음에 가이다도 주로 그런 연구 많이 하고 그 좋은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하여튼 뭐 심재동님의 자기 PR로. 내가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자기 PR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PR이 아니고 네네. 내 속에. 예예. 예. 네. 우리 심재동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참 뜨거운 관심 갖고 참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내일 아침 7시 55분 윤창주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간을 거의 잘 맞췄네. 훨씬